배우 송혜교와 현민이 3년 전 출연한 KBS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 출연료를 일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매니지먼트 협회가 22일 공개한 외주 제작사의 영화 드라마 출연료 미지급 내역에 따르면 드라마 그들이 사는 세상의 제작사는 배우들의 출연료 4억 4천만 원을 미지급한 상태인데요. 특히 송혜교는 회당 출연료 3,500만 원 선을 받아 미지급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출연료를 미지급한 제작사의 드라마와 영화에 배우들을 출연시키지 않겠다고 밝히며 드라마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방송국과 영화 투자사, 배급사들의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습니다.